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빕스에서 스테이크를 사 먹었는데 너무 훌륭한 경험이어서 여러분께도 추천드리려고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골든 프리미어 토마호크 스테이크입니다. 100g에 19,000원, 파티 사이즈인 750g 기준 14만원대, 샐러드 바는 별도로 이용해야 하는 고급 스테이크 메뉴입니다. 그리고 스테이크를 시키면 이렇게 서비스로 뭉튀기를 주십니다. 아니 타닥기인가?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기름장이나 양념장을 따로 안 주셔서, 아니다, 여기가 대기업의 석학들이 메뉴를 개발하는 곳인데 뭉튀기에 기름장을 안 주는 그런 못 배운 짓을 할 리가 없다 싶어서. 아 그럼 이게 설마 아까 시킨 스테이크인가? 이게 블루레어인지 뭔지 하는 그거냐? 그래서 직원분께 물어봤더니 뭐 스테이크는 미디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직원분께 아니 고기가 이거 아무래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 고기랑 저랑 샐러드를 나눠 먹어도 1인분을 해주실지를 여쭤보려는데, 다른 분이 와서 고기를 보시더니 전 그러시면 좀 더 익혀 드시라고 돌판을 갖다 주신다더라고요. 젠장, 믿고 있었다고? 요즘 빕스 가면 이렇게 얌스톤이라고 불에 데운 돌판을 제공해서 생동감 있는 시즐링과 취향에 맞는 굽기로 스테이크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고기도 호객님, 아니 고객님들이 알아서 구워 먹고, 뭐 귀찮게 고기 굽기 물어볼 필요도 없고 맞춰줄 필요도 없고 맞출 수 있는 셰프를 뽑을 필요도 없으니 비용도 절감되고 뭐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일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아예 굽기를 놔버릴 거면 뭐 프리미엄 스테이크 이따위 소리는 하지 말든가, 뭐 이 돈 내고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거기도 내가 알아서 구워야 되면 뭐 한우집을 가지 누가 빕스를. 제가 너무 좋아서 흥분을 했습니다. 아무튼 얌스톤은 기본으로 제공되진 않는데 즐거운 미식 경험을 위해 특별히 신경 써주신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또 뭐 요새 고깃집 가면 뭐 하남자 마냥 뭐 외투도 따로 보관해주고 뭐 스타일러 갖다 놓고 뭐 안된 비닐봉지에도 씌워주는데, 여긴 뭐 그런 거 없어서 나가서 고기 먹은 티도 잔뜩 낼 수 있어서 좋았고요. 아무튼 너무 맛있어서 옆 테이블 친구들한테도 추천했죠. 그랬더니 이번엔 오 돈까스인가? 처음에 직원분이 고기가 미디엄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했는데 뭐 이제 보니까 평균을 내면 정확히 미디엄이 맞습니다. 블루레어부터 웰던까지 랜덤으로 제공되는 건데 저희가 오해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메뉴 설명에도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써있는데 말을 참 잘 지키네요. 역시 신뢰의 빕스입니다. 이쯤 되면 어디까지 가는지 궁금해서 제가 더 즐겁습니다. 바로 세 번째 가야죠. 세 번째 스테이크는, 야 뭐 대창인가? 제가 기름진 거 좋아하는 줄은 또 어떻게 알고 떡지방까지 이만큼 끼워서 무게를 달아주셨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저도 이렇게 아낌없이 리뷰를 해드립니다. 굽기를 보면 이번에는 첫 번째 것보단 약간 더 구워졌는데 여전히 미디엄에는 좀 못 미칩니다. 특히 이번에는 같은 스테이크 안에서도 블루레어에서 미디엄 비슷한 것까지 다양한 굽기를 표현해주셨어요. 저 같은 일반인이 직화로 구우면 뭐 이렇게 나와버리는데 이것도 제주라면 제주입니다. 하여간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스테이크 굽기에 가차라는 요소를 도입해 재미를 더한 멋진 경험이었고요. 어릴 적에 붕어빵 타이쿤 할 때 손놈들이 왜 그렇게 활을 내고 다닌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빕스의 토마호크 스테이크 강추 후기였습니다. 여러분도 빕스에서 스테이크 드시고 새해 운세도 시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챙겨 드세요.